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바다의 날을 맞아 해안가 지역의 기관과 단체들이 해양 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남권 의대 공모를 둘러싸고 지역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5월 31일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높이고 국민의 해양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바다의 날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하지만 바다는 해양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에서 해안정화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장혜영 기자입니다. 크레인이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건집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 폐기물이 나옵니다. 목포 해경과 해군, 구조협회 등 20개 기관들이 바다의 날을 맞아 영암군 3호 무량장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민들이 쓰다만 뜰채와 통발은 물론 쇠파이프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월달 장마철이 되면 영산강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들이 목화물을 많이 막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전남 서부 해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러 기관 단체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해안에서만 최근 5년 동안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17만 톤. 매년 3만 톤 이상으로 전국 수거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오늘 같은 행사를 좀 주기적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안 들어줄까요?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모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좀 자각을 해야 쓰겠죠. 스스로들 안 버리는 운동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양 쓰레기 수거 방법도 중요하지만 생분해 어구나 재활용 플라스틱 등 친환경 활용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줄이는 방법 또 줄이는 대신에 활용을 할 때 버리지 않는 방법.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더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전남에서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 질식하고 남방 큰 돌고래와 새끼 거북이 등이 낚싯줄에 걸리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는 상황. 매번 해양 쓰레기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쓰레기 정비 체계 구축과 재활용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장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가 순천대 의대 유치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는 순천대학교 정문학 광장에서 천막 농성 출정식을 열고 순천대 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순천 선거구 김진남 전남도 의원의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 촉구 천막 농성은 다음 달 26일까지 순천 지역 시도의원 당번제로 운영되며 순천대 의대 유치 서명운동과 김건희 여사 특검 서명운동, 여순사건법 개정 서명운동이 병행됩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의 상임위원회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남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선인 목포 김원희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초선인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 권향엽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농해수위에는 재선인 여수갑 주철현 의원과 초선인 고흥보성 장흥강진 문금주 의원이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교육위원회, 여수을 조계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치됐습니다. 5선인 해남안도 진도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에, 4선인 담양 함평 영광장성 이계호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한편 3선인 나주화순 신정훈 의원과 영암무안 신안 서삼석 의원은 1차 배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개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최신 교육 콘텐츠부터 세계 주요 국가의 우수 교육 사례 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박람회 관전 포인트를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을 가득 메운 체험 부스. 레일 모형을 둘러싸고 3355 모인 아이들이 태블릿 PC 화면에 집중하며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코딩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이곳은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입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의 청사진이 공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5개 분야의 전시관이 조성됐습니다. 핵심 콘텐츠로 꼽히는 미래교실에서는 인공지능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맞춤형 학습 과정을 제시하는 첨단 교육 환경을 6개 공간에 걸쳐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시도교육관에서는 15개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기후환경 교육과 지역산업 연계 지원 등 특색 있는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에듀테크 기업관에는 실감 콘텐츠부터 ICT 교육 기자재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을 같이 다른 나라 애들과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처음 해보는 거여서 그것도 그 사물놀이 하는 걸 직접 만들어서 하는 거여서 조금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구글 등 국내외 기업들이 개발한 3D 교육 콘텐츠 등을 통해 미래에 변화될 교실 수업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육 관계자들은 이번 박람회에서 공개된 첨단 교육 콘텐츠 등을 통해 앞으로 교육 과정의 변화를 미리 구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선생님이 보셔서 저 도구, 에듀테크라는 걸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2개국이 직접 참여한 국제교육관에는 각 나라별 AI 디지털 교육과 이중언어 프로그램 등 우수 교육 모델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오는 6월 2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지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주요 전시관뿐 아니라 저명한 세계 석학들의 강연과 국내 유명인들이 함께하는 진로 토크 콘서트 등도 행사 기간 내내 관람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스탠퍼드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이 기조 강연에 나섰습니다. 폴킴 부학장은 5월 31일 새로운 필수 요소로 꼽히는 인공지능에 대한 탐구와 공감, 그리고 미래 교육을 주제로 AI 조교와 입학 사정관, 교실 환경 개선, 대체교사 등장 등 앞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 닥쳐올 4개 분야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강연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가르침이 아닌 안내를 제안하면서 앞으로의 교육은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학자로 꼽히는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이 전남에서 선보인 미래교실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토마스 프레이 소장은 5월 31일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일환으로 전남 무안군 남학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중등 미래교실의 도덕 수업을 참관하고 교실 공간과 기자재에 대해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6월 2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진행됩니다. 전남 서남권 SOC 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남형 트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3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형 트램 추진을 위한 토론회는 김영록 지사와 박홍률 목포시장,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트램 사전 타당성 검토 보고와 토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전남형 트램은 목포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목포 원도심선과 목포에서 하당, 남학신도시, 오룡지구까지 연결하는 목포 오룡선으로 계획됐습니다. 전남도는 사업 수행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트램이 도입되면 목포와 남학, 오룡 지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폭이 확대되고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이후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이 지연되거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충북 보은군에서는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병원을 돌다 끝내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일이 잇따랐습니다. 전공의에 그치지 않고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과 휴진으로 정부에 맞섰습니다. 의사협회는 총선 전 낙선운동까지 꺼내들며 가세했는데요.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고 여태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대를 가진 대학의 대부분이 정원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방치한 채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의사 집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겠죠. 우선 병원으로 돌아오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개혁은 의사를 위한 게 아닌 환자와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다.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시 삽진산단에 있는 한 조선소에서 불이 나 두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4시 50분쯤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조선소에서 폐선 해체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해 40대 한국인 남성과 70대 중국인 남성이 각각 전신 중증 화상과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해경은 산소 용접기를 이용해 하부 철판을 절단하던 중 폭발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CCTV 분석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30일 밤 9시 45분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서 한 주민이 대나무를 태우다가 뒤뜰에 불이 옮겨붙어 하마터면 주택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이 불로 주택 인근에 있는 뒤뜰 10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해 불이 주택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한 주민이 인근에서 대나무를 태우다가 불씨가 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 평화 비전스쿨을 운영합니다. 기념관은 6월 5일 광양 백운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전남 지역 학교 25곳에 걸쳐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강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화 비전스쿨 강사에는 박준영 변호사와 호사 카유지 교수, 강원국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 등 각 계층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목포대학교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교양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5월 29일 열린 이번 특강은 브랜드와 디자인의 힘, 역사의 뿌리 위에 다시 꼽힌 도시재생 사례를 주제로 독일 함부르크와 일본 가나자와 등 낡은 건물이 밀집된 지역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와 목포의 현황이 소개됐습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가 근대의 가치가 넘치고 구도심에 대한 인식 변화와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목포시의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초당대학교 호텔조리 베이커리학과 학생들이 2024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 겸 제과경연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초당대는 지난 5월 24일부터 4일 동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9인 단체 전시 부문에서 금상과 대상을, 5인 라이브 부문에서는 금은동과 우수상, 장려상 등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한국음식관광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4,500여 명이 출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